안녕하세요, 백은팀입니다. 지금 막 무엇을 하다가요? 댄스볼로만 이거저거 하다가, 여러분, 제가 그 카틀레아 믹스타, 야, 내추럴 제품이라고 해. 이게 하나 있었는데요. 여기서 딥벌브를 한번 채취를 해봤어요. 과연 번식을 할 건가? 눈은 있는데, 예. 그래서 요거를, 이거 뿌리도 없고 얘가 대벌브를 만들 것 같아서, 예, 여기에서 분주를 해서 채취를 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뿌리 없는 넬리아 카틀레아를 심어 보기로 해요. 이번에는 어떻게 해볼 거냐면요. 여기가 작아서 이렇게 비비꼬아서 해보고요. 그 다음에 딱 한 칸을 올라가서 또 한 번 더 요 아이들을 감아서 다시 다음 벌브에서 내려와요. 그러니까 이게 신화가 날짜를 잘 보고 해야 되겠죠. 네. 여기가 눈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잡아주는, 이렇게 여기 눈이 있으니까 여기 자마가 여기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요거를 올라가면서도 기둥을 하나 만들었죠. 네. 이렇게 여기에다가 이런 카틀레아나 이런 조그만 카틀레아들은 이게 뿌리 줄기가 이게 거의 소잡아요. 소잡다 짧다. 네. 길이가 짧으니까, 예, 네, 그게 세우지를 못해. 이게 여기까지 하면은 부러질 거예요. 그래서 요 중간에 같이 요 아이를 통째로 묶는 형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요 아이는 여기에다가 물이 조그만 데다 깊은 토분에 한번 심어 볼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요, 요렇게만 해도요. 요렇게만 해도 지금 벌써 이게 뾰족한 데는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원형 철사라 해도 철사는 철사거든요. 뾰족하거든요. 조심하시고 장갑 끼시고. 네. 원형 철사가 참 부드럽게 휘어지면서도 힘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심는 방식이 요거를 위로 안 올리죠.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내려가게 해서, 예. 예, 더 이상 안 내려가요. 이렇게 저거 철사가 뿌리처럼 갑뿌리가 땅에 닿았기 때문에, 예, 요렇게만 하면은. 예, 분주하는 것도 여러분한테 하찮은 뭐 작은 거지만 보여드릴 걸 그랬나봐요. 근데 하다가 생각이 나서 카메라를 안 들려다가. 예. 그 인물이 안 나던데 심어 놓으니까 딱 인물이 나죠. 예. 제가 요렇게 된 아이를 입양을 했었거든요. 이렇게. 여기가 보면은 안 보이실지 모르지만 연타로 자마가 두 개가 있어요. 여기요. 예. 심으실 때 자마를 확인하고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있는 데는 이렇게 수태를 너무 대주지 말고요. 예. 이게 수태가 닿으면은 촉촉하니까 더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는 대신에 나와서 작은 그게 여리게 되면은, 예. 예쁘죠? 예, 미스터.
여기서 이렇게 요 아이를 안 다치게 하기 위해서 잘랐는데, 그 잘라내고 난 부분에도 여기도 자마가 있어요. 이런 칸이 있는 줄이 켜져 있잖아요. 줄이 이렇게 줄이 쳐져 있는 곳에는 생장점이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나올지는 몰라요. 그래서 요거는 힘차게 나가라고 세 벌브 하려다가 다섯 벌브를 해주었고요. 요거는요, 요대로 놓으면 되고요. 예. 예. 카필레야, 예. 미스타. 예. 분주하고, 요렇게 뿌리 없는 아이 갓뿌린에서 이렇게 심어보았습니다. 오, 잠깐만요. 예쁘지요? 꽃은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야생이니까 주로 암생도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요거는 키우는 온도는 22도 이상 29도 좋다 하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15도에서 보통 35도까지 넘나들고요. 그 다음에 제가 키운 환경이 그렇거든요. 그리고 이 저희 난원에서 제일 높이지 강한 쪽에 두었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잘 컸습니다. 난원의 빛이 강하다 그러면 여러분들 엠만이 강하죠? 지금은 차광을 50%짜리 하고 90%짜리도 한번 했어요. 그러니까 50%짜리 차광 막 치고요. 90%짜리요. 한낮에는 난원 사정도 집안 사정도 다 다르지만 난원 사정도 다 다르거든요. 저희는 낮아서 햇빛이 닿는 곳까지 빨라요. 햇빛이 쏘아서 닿는 이 거리가 짧기 때문에, 예. 한낮에는 지금도 90%를 쳐서 차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낮에 그 1시에서 13시까지 가장 뜨거운 열기가, 없어지면은 좀 열어놓고요. 예. 그래서 온도는 그렇습니다. 물은 살짝 말리듯이. 그래도 많이 말리면 안 됩니다. 예. 이상, 빼그린 TV였습니다.